할렐루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의 행동이 선하든 악하든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 왕과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은 한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선택되었지만 그의 결말은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칼에 의해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단순히 블레셋 칼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오히려 불순종으로 인해 불신앙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서는 사울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죽었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엄청난 희생과 또 피해의 결과는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불순종과 또 믿음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의 가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과 또 행동이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윗의 신실함이 그의 가문과 또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울의 아닌 다윗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됨을 말씀을 통해 또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성도답게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